지금 이 가방을 기준으로 내가 주문을 넣겠다. 그러면 직구 사이트 정말 많은데 나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나 좀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구입을 한 적이 있는 곳이고 수수료나 뭐 여러 가지 상담 처리들이 그래도 나름 빨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타오바바라는 구매대행 사이트고 보통 구매대행 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략 내 제품 가격에 한10% 정도 수수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달러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 수수료도 올랐고 전체적으로 중국 공장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마진을 잘 생각하셔서 물건을 사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타오바바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은 이렇게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매까지 다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까지 신청을 해야 집까지 정확하게 배송이 오기 때문에 구매대행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동의합니다. 배대지는 웨이하이, 그리고 대한민국. 자, 이곳에서 이제 바로 제품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 듀얼 모니터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상품명에는 내가 알아보기 쉽게 토트백, 그리고 코드. HS 코드는 진짜 모르겠으면 관세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물음표가 나와서 대략적으로 내가 바지 또는 생활용품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이 코드가 나와요. 이 코드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나중에 한국으로 넘어올 때 관세가 붙냐 안 붙냐, 관세가 면제가 되냐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잘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일단 가방이라고 제가 이렇게 품목을 정하고요. 단가는 지금 보니까 제가 주문하려는 제품이 약 9.9 위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아, 빨간색을 했을 땐 5.5, 아무 무늬 없는. 그치만 분홍색 클라우드 스타일을 했을 땐 9.9 위안이고 현재 재고가 한 4,747개가 남아있다. 사이즈랑 그 밖에 이렇게 상세 페이지처럼 밑에 내용들을 쫙볼수 있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단가 9.9 단가를 적고요. 그리고 수량은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한글로 번역했을 때세 조각, 즉세개 이상 최소 수량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대략 10개 정도 샘플을 주문할게요. 그리고 상품 URL, 여기 있는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미지 URL은 따로 이 이미지를 헷갈리지 않게 색상, 분홍, 클라우드 스타일, 사이즈, 단일 사이즈라도 일단 저는 다 적어줘요. 곱하기 18. 그리고 옵션 3에 클라우드 모양. 현지 운송료는 우리가 직접 안 적어도 되는데, 일단 이거를 주문하려고 넣는 사람이 이거를 봤을 때, 클라우드 모양이라고 한국어로 번영된 요 글을 입력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따로 캡처해서 이미지로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이 주문자가 헷갈리지 않고 주문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참고 이미지에 이렇게 파일 선택을 해서 이 이미지, 저장된 이미지를 여기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리고 그 밖에 뭐 예를 들어 내가 판매자와 직접 알리왕왕을 통해서 가격 협상을 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캡처해서 이쪽으로 같이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거. 이렇게 부가 서비스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 있거든요. 영원들은 웬만해서는 일단 무조건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도착된 사진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500원 추가, 10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도착 검수도 도착 검수지만 원산지 표기 사진.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무료 보관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일단 체크는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받을 주소 입력하면 되고요. 수취인 정보를 다 입력을 했으면은 이제
부가 서비스에서 말 그대로 출고, 여기서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이 사업자 LCL 통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샘플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을 통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관이 되어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한마디로 책임자로 해서 수입을 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주고 나머지는 그 공산품을 우리가 대부분 수입한다라는 가정하에 딱히 클릭을 할 게 없어요. 근데 혹시나 파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에어캡 포장이나 이런 걸 좀 더 요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운송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항공, 해운, LCL 항공은 말 그대로 비행기로 받기 때문에 좀 더 빠르지만 대신에 그 좀 비용이 비싸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LCL을 선택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로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배송을 하는 건데 그나마 배송비나 여러 가지 속도 면에서도 저는 그냥 만족하면서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CL을 선택하고 그 밖에 이제 $150가 넘을 경우에는 일반 통관으로 진행돼서 이렇게 세금 시 수수료가 되고요. 그럼 예치금이라는 것. 여기에 미리 내가 배송비와 구매비를 선택을 해서 한 번에 결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면 최종이 제품이 주문이 들어갈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내야 될 것은? 추가적으로 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이 나중에 관세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관세비랑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들 조금 더 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구매대행에서 신청한 가격뿐 아니라 플러스 배송비랑 관세비를 또 낸다라는 생각으로 그 마진과 주문 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타오바바를 이용해서 구매를 넣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이 정도는 누구나 좀 따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환율이나 여러 가지 공장에서 주문하는 그런 제품들이 가격이 원자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마냥 이제 이 마진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정말 이 아이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